대통령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급하게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경상남도 거제시의 중학생 허보인양을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성경의 진수민 중학생 허보인입니다. 3년 동안 환경활동을 하면서 우리 주변의 환경상태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직접 느꼈습니다. 쓰레기로 뒤덮인 바다, 생태계 다양성이 훼손되는 모습 등등입니다. 2019년 대통령이 지나간 해변에 빚어낸 쓰레기 양을 보고 놀란 허보인양은 아름다운 고향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부터 행동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차 안에서 한번 쓰레기를 주웠던 것 같은데 확실히 지금 것도 아니고 90년도 거기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30년이 지나도 썩지 않고 그대로 돌아오는 쓰레기들. 환경 문제를 피부로 느끼게 된 허보현 양은 지난 세대가 놓쳐버린 올드타임을 되돌리기 위해서 다양한 환경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못생긴 가족단이라는 이름으로 쓰레기를 줍는 환경 정화 활동을 하고 남산의 시민과학단으로 습지 생태 조사를 하면서 노두키를 위험에 노출된 두꺼비를 구조하여 이주시킵니다. 환경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허보현 양. 이 학생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진심을 이뤘습니다. 개인이 하는 환경 활동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실질적인 계획과 기업의 책임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BS 1라디오 지구를 위한 새로 고침 습관을 바꾸는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환경부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비구름대의 영향을 약하게 Thank you.